하와이휴! 자, 오늘은 Friday Night Funkin! 오늘도 재밌게 한번 달려봅시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플레이했었던 모드인데. 뭐야, 시작부터! Alright, I've hacked the broadcast. Now all we need to do is. 탱크맨이 해킹을 했어! 자, 남친을 찾고 있다고 지금 방송을 때리고 있는 탱크맨. Me and my clan have been looking for him and his stupid girlfriend. 탱크맨의 팀이 지금 남친을 Where is he? 지금 성장소배까지 걸면서 찾고 있거든요. No answers, huh? Guess I'll have to call in the rest of my team. 이분들 뭐야? 위키랑 피코랑. Take this paper. 애들이 네오 버전이라 되게 멋있게 생겼어. 나. 또 뭐야? No, nothing. Oh well, these people know we're watching. Who's watching? 자, 오늘은 저번에 플레이했었던 모드 토나펑 네온 모드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약간 네온 사인 느낌으로다가 굉장히 힙하게 바뀌었던 그런 모드인데, 이게 또 스토리가 따로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 위티와 마지막에 나왔던 네오 레몬 데몬의 정체. 오, 으스스한데 어떤 녀석일지 한번 보자고요. 자, 네오 장모님까지 예, 랩 배틀로 무찌른 다음에 오, 네오 푸나펑 세상에 파티가 열렸습니다. 와, 이 파티 쩐다. 사람들도 겁나 많고 음식도 많고. 그냥 버프야, 우리 부모님 만나봐야지. 자, 장인어른 선글라스 끼고 아주 거의 뭐 클럽 복장 수준인데요, 저 정도면. 어이, 꼬맹이, 랩 배틀 한번 또 떠야지. 이번엔 우리 2대1로 한번 붙어보자. 너 랩 가시래매. 그 정도는 가능하겠지? 그래요, 한번 붙어봅시다. 자, 요번 노래 코코아 새로운 노래거든요? 야, 여기 뭐 다 있네. 그 버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오, 저거 소프트 모드였나? 화가가 되고 싶었던 버프 그 모드도 이거 제작자분이 만드신 거였어? 그리고 네오 가셀로랑 헥스 매튜까지 미코도 있고, 저기 왼쪽에는 모르는 애들이 몇 명 있긴 한데, 보프 전 여친도 껴있네요. 그리고 이거 5주차에는 원래 다른 노래였잖아요. 크리스마스 배경이었는데, 예, 파티에 맞게 새로운 곡으로 또 대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니까 진짜 약간 인사 파티 느낌 나고 좋네요. 야, 근데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이 화음이라고 해야 되나? 섞여서 나오는 이제 장모님 목소리 상당히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파티 재밌네. 이거 진짜 인싸가 된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랜서 파티지. 잠깐만, 나 좀 뭔가 이상한 거 본 것 같은데? 저기 오른쪽 뒤에, 아니 왼쪽 뒤에도 뭔가 보여. 저 레몬데몬 뭐야, 뒤에도 누가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오른쪽에는 위티랑 탱크맨 팀이 우리 잡으려고 왔네. 헐, 그래도 내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랩 배틀 못 참지. 내 팔짱량은 무조건 채워야 돼. 아, 일단은 뭐 난이도는 아주 적절하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무난하게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앞으로 난이도 얘기를 꺼내지 말까봐. 잠깐만, 또 장인어른 생각해보니까 뒤에 저거 총 숨겨놓고 계셨네, 피코총. 아니 이거 파티 맞아 이거? 아무리 봐도 암살 파티 같은데. 나 이거 무사히 파티 즐기고 집에 갈 수 있는 거 맞죠? 아, 이거 뭐 인싸 되기 힘드네. 오케이, 템포 올려! 가자!
아니 템포 올리라고 했지 이렇게 아예 불을 끄라고 하진 않았는데. 아니 뭐야! 아니 창고님이랑 장인어른 상태 왜 저래? 야 이거 암살 파티 맞았네. 파티는 그냥 낚시였고 저 잡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이거. 큰일났다. 여기 레몬데몬 바이러스가 싹 다 퍼졌나봐요. 야 드디어 네오 레몬데몬 등장인가요? 뭔 일이 일어난 거야? 나 어디야 여기? 걸프는 또 어디갔어? 와 파티의 정체는 레몬데몬이 다 설계한 거였습니다. 야 이거 까딱 잘못하면 나도 레몬 데몬처럼 악마화 되겠어요. 이미 피코랑 장모님이랑 저기 뭐냐 무시무시해도 싹 다 먹혀버렸어요. 뭐야 지금 가사도 나오는 거야? 오 가사 나오네. 일단 레몬데몬 같은 경우에는 노래 가사들이 상당히 섬뜩했거든요. 지금 제가 봐도 근데 뭐 그렇게 막 끔찍하게 아니다. 뭔가 자세히 해석은 안 되는데 뭐 제 친구들을 잡아먹고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야 근데 네오 레몬데몬 엄청 멋있다. 원래 레몬데몬보다 훨씬 포스 있는데요? 진짜 광기가 느껴져요. 이게 찐 광기인가? 나에게 무기를 맡기라고. 나도 엄마의 힘을 받아들이는 거야. 뭐야? 포프! 악마한테 사로잡혔어. 헐. 포프, 넌 나와 이제 평생 함께. 아! 쓰러졌어 완전히. 어? 아까 뒤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미키랑 탱크맨 팀들. 자자자 돌아가자. You doing all right, man? 위티 괜찮나? Come on, guys, let's go. I don't got all day. 아이 가자고 친구들. 결국 탱크맨한테 붙잡혀 왔어요. 자, 끌고 가. 타겟, 코드네임, 보이프렌드 확보. 시뮬레이션 발동.